근력 운동이 그래서 좀 네. 필요해요. 고강도의 약간 숨이 차고 힘든 정도, 땀이 나는 정도의 근력 운동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네. 강한 운동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재미를 좀 주면서도 네.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 있어요. 근력 어떤 운동이에요? 번지 피지오라는 운동이 있거든요. 오~ 오~ 많이 해요. 와, 재밌겠다. 나 몰랐어. 저거 뭐예요? 와, 이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진짜 힘들었어. 해 봤는데 진짜 힘들어요. 특히나 이게 재활학과 선생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관절 부담을 좀 많이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네. 관절이 좀 약해지시는 중년 여성분들 네. 그리고 처음 아마 이제 근력 운동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훨씬 더 이제 접근하는데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 방법이니까 운동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네, 열심히 파이팅입니다. 할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거 다 빼고 가야 돼요, 산사님. 하실 수 있어요. 산사님만 믿고 따라갈게요. 앉았다 일어났다. 그냥 꾹꾹 앉았다 앉았다 일어났다. 오, 그렇죠? 그렇죠. 고무줄을 꾹 꺼요. 그때까지는 뭐 웃음기가 있죠, 아직. 상체를 조금 더 앞으로 숙이시면 배로 살짝 덮고 그렇죠 눌러주실 거예요. 자, 일어날 때는 엉덩이 밀어서 꾹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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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렇죠. 천천히 펴야 돼요. 네,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어려워요. 저게 힘들구나. 아, 이게 힘들어요? 어, 힘들어요. 이렇게 써 있는 여기 썼을 때 폐 큰 힘을 줘야 돼. 이렇게. 아, 코, 코 근육에 완전 아, 계속 아, 코 운동이에요. 계속 힘 줘야 돼. 배 힘 줘야 되는구나. 이제 알았다. 먼저 꾹 잡아 놓은 상태. 다리 조금만 더 앞으로 오실까요? 내려 무릎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너무 재밌어 보여요. 개구리예요? 아, 개구리, 개구리. 무릎을 구부렸다가 확실하게 펴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아, 근데 진짜 점프, 지금 배에 힘을 점프, 안 주니까 점프, 배 앞으로 몰렸네요. 점프, 좋아요. 벌써 힘들어 보이는데? 좋아요. 힘들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 처음 해보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좋아요. 잘하셨어요. 마사이 갈 때 마사이처럼 또. 마사이 조건이. 아, 그러네. 아, 근데 이게 진짜 운동이 엄청 되겠는데요? 전신 운동이? 잘한다. 10개만 가요. 그래, 선생님 저한테 계속 이거 해주니까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아까랑 그 점프의 높이가 너무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이랑. 마지막! 엎드려서 자, 얘 역시 줄이 일자로 꾹 올 수 있게 뒤로 뒤로 살짝 더 오실게요. 꾹. 자, 좋아요. 아, 이렇게까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엉덩이가 이렇게 산처럼 올라와 있으면 안 돼요. 더더더더 내려주실 건데 무릎은 피신 상태. 무릎은 피신 상태. 어떻게 내려? 복근 힘 줘야죠. 아, 그러면. 더더더. 엉덩이 더더더. 꾹. 끌어내리실 거예요. 자, 어때요? 팔에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네네네. 자, 시선은 우리 앞에 보실게요. 그렇죠? 자, 팔꿈치가 내 갈비뼈 옆으로 꾹 지나올 거예요. 하나, 꾹 올라오고 다시 둘, 그렇죠? 셋. 아이고, 힘들어라. 넷, 다섯, 좋아요. 여섯, 일곱, 여덟, 자, 발 그대로 꾹 잡아드릴 거예요. 무릎 펴시고 엉덩이 눌러서 하나, 꾹, 그렇죠? 둘. 오, 이거 어렵겠다. 와. 근데 약간 등살이랑 등 쪽 살 빼는데 좀 도움될 것 같아. 맞아. 점점 고강도로. 좋아요. 열, 구, 천천히. 하실게요. 꾹 일어나세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지금 얼굴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안 됐네?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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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요. 그리고 달려가지 않게. 어, 자, 오른쪽 출발. 하나, 둘, 셋, 둘, 셋. 야, 이것도 당기는 것도 힘들어요. 빤빤하니까. 진짜 고생하셨네요. 아, 근데 해보고 싶다, 진짜. 이게 이렇게 1000칼로리라고 하니까. 자, 이게 노래에 맞춰서 해야 좀 더 흥도 나고 재미도 있거든요. 네. 앞으로! 해볼까? 다리 더 올려요! 와! 후! 둘, 셋, 넷, 여섯, 일곱, 그대로 정지! 다섯, 숨 쉬실 거야.
마시고 다시 다리 돌려요. 다섯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개 뛰세요. 자, 제 자리 쌈디 차려. 천천히 숨 쉬실 거예요. 숨 호흡 들이마시고 천천히 한번 더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언니 안 힘들어요? 저는 막속도 안 낀다. 천천히 뒤로 가셔서 쉬실게요. 자, 앉아서 숨 쉬셔야 돼요. 와, 과연 변화가 네. 한 시간 가지고 변화가 있었을까요? 야, 생각보다 재밌을 줄만 알았는데 힘듦이 있네요. 힘들어요. 네. 진짜 힘들어요. 안 해보는 사람 몰라요. 아니, 그러면 한 시간 동안 진짜 운동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 한 시간 운동 후에 얼마나 빠졌는지 좀 궁금한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결과는요. 체중은 270g 정도 빠졌는데요. 체지방이 무려 3.3kg, 그리고 체지방률이 5%나 감소했습니다. 5%? 한 시간에? 한 시간에 5%? 아니, 아까 봤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그 정도 빠지지. 계산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계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와, 대박이다. 진짜.